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오늘은 통통 곰돌이의 미로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지난 1979년 지금은 문을 닫은 통통 곰돌이와 미스터 몬스 패밀리 레스토랑 비밀 미로에서 아들 마이크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종된 아이를 찾고 레스토랑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들어오니까 아주 밝은 레스토랑이 반겨지고 있네요. 게임기 같은 것도 있고. 어허. 여기에 곰돌이도 있고. 이건 뭐야? 규칙. 통통 곰돌이를 만지지 마시오. 혼자 미로에 들어가지 마시오.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뛰지 마시오 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로 가보면 이거는 뭐 공연 스케줄표고, 이건 안녕, 내 이름은 통통 곰돌이야. 내 미래를 깰 수 있겠니? 라고 하네요. 미로를 깨야 한다. 근데 혼자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 혼자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 미로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를. 이거 뭐야? 여기가 미로인가 봐. 그리고 이게 미로 지도고.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 피가 있는데 이거 맞아?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데? 일단 여기로 가보면 어머, 몬스 아저씨가 말하길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내가 널 먹어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것 같죠? 오케이. 자, 여기로 가서 일단은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이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오마이갓, 올라갔다. 뭐지, 피가 여기로 이어지는, 이건 뭐야? 통통 곰돌이가 말하길, 만약 네가 출구를 못 찾으면 누군가 너에게 가서 도와주면 좋겠네 라고 합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는 소린가? 내가 만약 미로를 탈출하지 못하면? 일단은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뭐야? 다쳤는데? 잠깐만요? 다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다든 거지 근데? 일단은 여기로 바닥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 이건 뭐야? 얘들아, 얼른 와서 우리랑 춤추고 노래하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놀이터가 이렇게 있고 건축 자재가 왜 이렇게 있어? 이건 뭐야? 뭐지? 뭔가 크레파스. 뭐 이건? 통통 곰돌이 널 사랑해, 마이크 브라. 마이크면은 실종되었다는 그 아이잖아요. 얘가 통통 곰돌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거 2010은 뭐 공연? 뭐 날짜?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1979년 맞죠? 1979년 2월 10일 날 실종됐다는 건가? 이건 뭐지? 아무것도 없고. 어머, 뭐야? 아, 여기서 공연을 했나 봐. 뭐라고 하는 거지? 뭔가 노래인지 말인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나와 미스터 몬스? 라고 되어 있네요. 나와 미스터 몬스? 미스터 몬스가 나쁜 애인가? 여긴 뭐야?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곳이 있고 나무가 있고. 미스터 몬스의 집. 미스터 몬스 집이 이거고. 그럼 요거는 당연히 통통 곰돌이의 집이겠죠? 뭐 일단은 그렇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일단 미로를 깨야 한다는 거잖아. 일단은 미로를 깬다.
뭐 이거 미로 길을 알아야겠지 이거. 아, 그 지도를 보고 왔어야 했나? 아, 그 지도를 아 사진을 찍어올 걸 그랬다. 일단 무작정 걸어볼까? 아, 무작정 걸기는 너무 좀 거대한데? 방대한데? 일단 큰 방이 있고요, 지금. 으흠, 그렇구만. 근데 탈출구가 표시가 안 돼 있었어. 아니, 근데 이거를 어린애들이 깨라고 만들었다고? 이런 미류를? 야, 진짜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걸 애들이 어떻게 깨? 뭐야? 사냥을 시작했어. 잠깐만. 잠깐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뭐지? 일단은 천천히 가봅시다. 절대 뛰지 말라 그랬고. 아, 근데 미루에 혼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잠깐만. 아, 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아, 뭐야. 아, 왜 그래. 어딜까? 진짜 길이 이 방 아닌데? 아, 제발. 난 이렇게 왔던 길 되돌아갈 때 제일 싫어. 근데 일단은 잠깐 아니야 통통곰돌이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통통곰돌이 이건 진짜 아니잖아. 너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그런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그런 존재 아니야. 아, 여러분, 일단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오는 건가? 여기로? 문을 찾아야 하는데, 탈출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로 쭉 가보고, 아까 갔던 이쪽 방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잠깐만, 통통곰돌이가 나온다는 거는, 아, 미스터 그 뭐야, 거시기 걔도 나온다는 거 아니야? 나 어디로, 아까 전에 여기로 갔었나? 여기로 갔었나, 이쪽으로 갔었나? 여기로 일단 가볼까? 아, 나 너무 무서워. 쟤 어디로. 뭐야? 저기 뭐야? 빨간색 방 있는데 뭐지 이거? 잠깐만 가보자. 빨간색 방? 웬 빨간색 방? 일단 가봐. 빨간색 방 뭐지? 들어가봐. 뭐지? 무서운데? 잠깐만. 여기가 탈출구인가? 아니 씨 뭐야?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고? 아니 이런 개빡친데. 자 봅시다. 뭐야? 패스워드가 여기 필요하다는데? 아, 패스워드 에반데. 나 코드 어디 있는지 몰라. 일단은 오케이 돌아가 봅시다. 코드를 찾으라고? 코드 열어. 뭐야 이거 미친. 이게 무슨. 설마 이게 살아났다는 그 아이인 거야? 잠깐만 얼른 나가야겠어. 코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코드 아 영어야 숫자야. 아들 이름? 아들 이름 아니면은 콘서트 날짜. 이건 뭐야? 엑시트? 출구 잠깐만 코드를 안 열고도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여기 있나? 잠깐 없는데? 여기 엑시트가 아닌데? 뭔데? 아 그럼 뭔데? 어딘데? 아 도대체 패스워드가 뭔데? 잠깐만 공연 날짜인가? 근데 공연 날짜 그거 더럽게 많은데 그걸 내가 다 찾아야 돼? 공연 날짜 좀 기억해둘걸. 뭐 특별한 숫자나 단어? 대체 패스워드가 몇 잔데? 패스워드가 몇 잔지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미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여기서 뭉탕 털리고 말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대체
패스워드가 패스워드가 어떤 거야? 왜 좀 뒤져보자. 어? 뭐야? 환영을 시작했어. 잠깐만. 어? 어떻게 하지? 내 패스워드 안에 못 찾았는데? 패스워드가 도대체 뭘까? 패스워드 미친 패스워드가 뭘까? 아, 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지? 숫자 뭐 있었던 거 없어? 아이씨, 뭐 크레파스가 이렇게 많아. 숫자. 아, 요건가 보다! 0210. 그래, 0220. 0210. 그래! 아! 잠깐만! 숫자 뭐야! 두명이야! 잠깐만! 아, 미친. 아, 뭐, 어쩐지. 그래. 어쩐지 그림이 두 개더라, 이 미친. 아, 그래도 괜찮아. 이제 패스워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버리는 거야. 달려가버려. 아, 근데 패스워드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이 사악한 자식들 같은 이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잠깐만, 얼른 가자. 개 무섭네, 이런. 그래도 길은 똑같겠지. 설마 이거 랜덤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제발 똑같게 해주세요. 제발. 자, 여기니? 여기다. 찾았다. 좋아. 패스워드 0210. 가자. 바로 가보자. 패스워드. 입력 여기다 한 거네. 오케이. 0210. 아, 뭐네, 이거 패스워드 내가 이거 다 지우고 해야 돼? 아, 이러면서. 0210. 아, 제발 이게 맞아야 안 돼? 제발! 와! 무슨 뭔데 뭐야, 착하네요. 아들아, 약속할게. 내가 곧 복수할 거야. 복수는 불로 해야 해.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통통 곰돌이의 미로라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플레이 타임이었지만 진짜 재미있게 플레이했어요. 퀄리티가 일단 너무 좋았고 스토리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엔딩까지 다음 편에 예고하는 요거까지 정말 완벽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